밖에가 조금 어둑어둑해졌어. 자, 이거 뒤에서 찍어주겠어? 아우, 야. 너무 눈부시다, 야. 저 어디서 누르는 거? 지금 찍히고 있는 거야? 응, 찍히고 있는 거야. 송 PD가 찍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야, 근데 우리 뭐 샀는지 한번. 오, 고기가 지금 저녁에 딱 먹기 좋게끔 해동되고 있어. 어, 얘 눌려 싼데. 나이스. 아, 됐다. 됐어? 응. 이거 효진이가 좋아할 것 같아. 네가 좋아했었잖아. 맞아, 나 좋아했어. 오늘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 동물들이 보는 것보다 애들이 재현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언니, 언니, 기린이요? 이래가지고요? 오, 이랬어요. 방금 유이지? 어. 유이야, 유이. 이제 들어가서 좀 쉬고. 짐만 좀 놓고 쉬고. 아, 뭔가 집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다. 와, 진짜 많이 샀다. 어, 많이 샀어. 자. 야, 애들이랑 영상통화 한번 하자. 영상통화? 어디쯤 왔을려나? 됐다. 어? 야, 왜 까매? 야, 언니 안 보여요. 언니, 여기 조명이 없어요.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재밌었어? 좋았어? 언니, 잘 안 들려요. 좋았어?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어.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얼마나 걸려? 거의 한 10시쯤 출발 것 같아요. 10시? 10시? 진짜 배고프시면. 아, 알았어. 10시에 늦지 말고 와. 네, 이따 봐요. 아,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근데 좀 힘들지, 얘가. 야, 효정이 텐션 떨어진 거 처음 보네. 처음 봤어. 그럼 일단 우리는 밥하고 그냥 김치찌개 해서 8시 그냥 밥 먹을까? 응, 나 줘. 그러면 재료만 좀 먼저 손질을 하고. 김치찌개 쌀뜨물 넣어주면 맛있지. 맛있지. 신기하다. 얘네 쌀에도 이게 나온다. 쌀뜨물이. 여기? 응. 맛있는 소리 난다. 그치? 그럼 이제 김치를 넣을게. 와, 맛있는 냄새. 비주얼은 끝났어. 여기 고춧가루를 좀만 넣어서. 와, 아,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아, 배고프다. 냄새 맡으니까 더 배고프네. 배고프지? 그건 뭐야? 이거는 이제 생간장 조금 넣을까. 생간장은 많이 안 짜. 와, 찌개도 진짜 맛있겠다. 야, 살찌겠다, 이러다가. 우리 올라가기 전에. 우리 잠깐만, 조금만 기다리자. 5분만 이거 더 끓이자. 우리 나가서 먹을까? 어, 좋을 것 밖에서? 좋아, 좋아. 밖에서 별 보면서 먹자. 와. 뭔가 그래도 구색이 좀 맞춰진다? 굿. 잘 먹겠습니다. 어이, 분위기 너무 좋다. 아. 표정 봐. 표정 봐. 진짜야. 와. 맛있지? 어. 이거 해. 근데 브리치즈를 좀 넣었어. 까망비라. 맛있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간 하루를 보상받는 느낌이야. 그치? 좀 맥주 있어야 되는데. 야, 내가 맥주를 자꾸 좋아하게 만드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맛있으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며칠 남은 거지? 그러면 내일까지 치면 3일 남은 거지. 3일인 거지. 아, 우리 막 준비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내일부터 운동할 거잖아. 나 아까 방 안에서 살짝 운동했어. 그것만 해도 너 아까 땀 나더라고. 너 리큐브 할 동안 나는 운동하고. 나도 뇌 운동하고 있었던 거야, 뇌 운동. 전략적이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가야 되나. 그치. 어, 진짜 잘 먹었다. 아, 진짜 잘 먹었다. 이건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꼭 내가 해볼게. 오늘 아침부터 진짜 너무 완벽했어. 아, 애들 체력이 좀 남아있으면 진짜 와가지고 밥 먹으면 좋겠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까? 짱이었어. 언니. 언니 우리 지금 완전 모래. 괜찮아. 모래가 너무 더러웠는데. 아니. 다 몸에. 밥은? 너무 배고파. 배고파. 아, 오케이. 그럼 나는 들어가서 빨리. 손만 씻고. 와. 시장 어땠어요, 오빠? 어떤 거? 시장. 어, 우리 재밌었어. 좋았어요? 실제 시장 좋았을 것 같아. 재밌었을 것 같아. 너희 어땠어? 얘기 좀 해줘. 우리는 근데 사실 그런 거였어. 약간 이렇게 타고 가면 사실 우리는 다른 거 짠하고 동물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환영해줄까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언니.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게 황야야 계속 한 30분 동안. 아 진짜? 30분마다 덕덕덕덕 가는데 도대체 언제나 원숭이 같은 거 쫓고 있고 한 30분 가다 보니까 사자 가족을 본 거야. 사자? 사자? 어디? 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와 사자 찾았다! 사자다! 망원경에 핸드폰을 이렇게 대면 언니 확대된 채로 사진 찍을 수 있단 말이야. 언니 잔. 야. 언니 반응 봐. 좋다, 좋다. 좋아. 이거 봐. 아니 왜 웃는 거야, 들지 마. 와, 겁나 웃기네. 지금 뭐 왜 웃긴 거야, 이게? 이거 감격스러운 거야, 오빠. 그러다가 우리의 대박사가 또 하마를 봤다? 난 만환경에 대고 놓고 찍는 게 너무 웃긴데? 반응을 계속 못 보여주겠는데 코끼리. 야 이거는 만환경으로도 이렇게 뭔데? 어, 근데 우리가 그걸 찾아냈어. 이거, 아 이거 본 거야? 본거로 어. 치는 거야? 아 본거로 치는 건데 오빠 당연히 코끼리 왕큰데. 맛있겠다. 야 얼른 먹어. 너 배고프겠다. 네. 이게 무슨 냄새예요? 어디야? 고기 돼지 김치찌개. 아, 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조금해, 진짜 이 기린 이만해. 기린이. 오, 이만해. 이만했잖아. 야 요만한 거 알고 있는데 솔직히 진짜 이만했을 것 같아, 진짜. 오빠 봐, 어디서 봐요. 진짜 이, 그러니까 내 길이에서 이만했다. 벌써 살짝 움직여. 이걸 또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걸 마음 운동으로 봤을 때야. 이걸 마음 운동으로 봤을 때야. 확실히 너희가 오니까 시끌시끌하긴 하다. 일단 그 뭐야 사은거 주자. 그 뭐야 사은품? 아니 사은거 슬리퍼. 아 어, 그래 언니 줘. 그래야지 나 오늘 신고 싶어. 그래. 난 오늘 필요한 거야. 그래, 뭐 상처받는다 진짜. 아니야 나 동공지지만 주셔. 볼 거야. 근데 내가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효정이 신발 사야 되는데. 그 효정이는 그래도 아이돌이니까 이런 거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명품? 너무 귀엽다. 야, 다치진 않겠지? 아, 편한. 어, 야. 오, 괜찮다. 생각보다 안 딱딱해. 어, 야, 이거 귀여워. 50? Thank you. 동공지지만 주셔. 볼 거야. 근데 내가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응? 실제로 봤는데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볼 거야, 진짜. 네. 그리고 발 줘봐.
아, 나 발 지금 엄청 더럽거든요, 언니 모래 바람 때문에. 한 번만 보여줘. 양말을 벗을 수가 없어. 야, 양말. 오늘에. 오늘에 정말.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눈 뜨면 안 돼? 네. 사이즈는 230 맞아요, 언니. 일단 들어봐. 오, 딱 맞네? 그지, 내가 신어봤어. 딱 맞아. 둘, 셋. 어, 뭐야, 다른 거다. 예쁘지? 오. 언니 예뻐. 진짜 예뻐. 또 있어. 아니, 언니가 되게 그 뭐야, 되게 많이 신중하게 골랐어.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진짜 내 이거 양말만 내가 내일 예쁘게 신는 모습 얘들아, 보여드릴게요. 골라. 아, 언니 이건 또 골라. 골. 진짜 다 왔어, 언니? 야, 와, 대박 많이 샀네. 일단 호준이 거 보여줄게. 오빠 거야? 어, 잘 샀네, 예쁘다. 그치? 수영복 아니, 수영복 같은 거. 예뻐. 그리고 나의 원래 픽은 어? 이거를 효정이가 입으면 예쁘다 생각했어. 그 어? 스타일은 다 비슷해. 다 오프숄더야. 아, 다 오프. 나 오프숄더가 잘 어울리거든. 자, 이렇게. 나 걱정돼. 그리고 효정이가 제일 예쁘다고 했던 거야. 검정색이죠. 어, 그랬을 것 같다. 이거 진짜 예쁘다. 나는 이것도 마음에 들어. 그리고 약간 여기가 쪼여져. 어, 근데 이거 예쁘다. 나 이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약간 라라랜드 느낌인데? 예쁘다, 뭔가 예뻐졌어. 은하 언니가 해줬어요. 어때요? 아니 근데 너희들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내일 아침부터 우리 한번 조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 조깅하는 거 좋아해요. 괜찮아? 응. 오빠 조깅 몇 초 나와요? 몇 분 나와요? 기록 평균? 아니, 조깅도 그 기록이 있어? 그냥 뛰고 싶은 만큼 뛰는 거 아니야? 아, 전 3km를 제 걷는 시간을. 내 대장. 이제서야 대장 같네. 그렇지? 코끼리 보고 안 좋아한다. 초등학생은 어디 가고 이제. 어? 바깥 조깅을 잘 안 해봤던 사람이. 나도 안 해봤어. 어, 잘 모르겠어. 그냥 나는 약간 빨리 걸으려고. 나도. 그게 제일 좋아. 오래 걷는 게. 빨리 걷고. 어, 빨리 걷고 오래 걷는 게 제일 좋아.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그 킬리만자로 산에 이제 정상을 가려고 온 거기 때문에. 맞아. 그걸 잊으면 안 되니까. 맞아. 왔으니까 다 같이 정상에 올라가면 좋으니까. 굿. 그럼 9시 반에 일어나서 이만 딱 바로 나가자. 9시 반에 거실에서 만나기. 네. 내 할 일을 해야지.